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의 좋은 친구 아마존에서 새로운 퍼즐이 도착했습니다. 네, 한번 열어볼게요. 어떤 퍼즐이 도착했는지. 너무 귀여워요, 박스가. 회사는 스프링 박스라는 퍼즐 회사고요. 피스는 120피스입니다. 그림이 너무 귀엽죠?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120피스, 펜슬, 푸셔스. 열어보겠습니다. 이 퍼즐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생일 선물, 이제 앞으로 부활절이 돌아오죠. 부활절 때 아이들 바구니에,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을 방문할 때, 또 퍼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선물용으로 추천드려요. 또 상자가 서랍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하기에도 아주 좋고, 간편한 여행용으로 호텔에서 아니면 경유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이 퍼즐 회사에서는 이 퍼즐을 추천하네요. 만일 여러분 하시다가 조각이 빠진 게 있거나 잃어버린 조각이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. 회사에 주문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기농으로 콩에서 추출된 원료로 인쇄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퍼즐이죠. 서랍 모양의 박스인데요. 한번 열어볼게요. 굉장히 귀여워요. 이게 서랍 모양이라서 나중에 보관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특이하죠? 이거를 이렇게 만졌을 때 이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들려요. 퍼즐마다 이 소리가 다 다릅니다. 그리고 색깔을 한번 볼게요. 색깔이 정말 너무 선명해요. 너무 이쁘죠? 아이들이 하기에는 참 좋은 퍼즐인 것 같아요. 이 색상을 봤을 때. 그리고 120피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요. 그리고 퍼즐이 모양이 다 달라요. 피스가. 그렇죠?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자, 분류해 볼게요.
퍼즐은 초보자들이 하기에 안성맞춤인 퍼즐인 것 같아요. 맨 위에는 색연필의 컬러들이 연속돼서 나오잖아요. 밑에는 밑에대로 또 컬러들이 연속돼서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하기에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퍼즐이에요. 이번 영상의 제목은 퍼즐 고르기입니다. 여러분들은 퍼즐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? 혹시 이쁜 그림을 보고 아니면 아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고 고르시나요? 그렇게 고르신다면 조금 위험합니다. 큰맘 먹고 시작하려다가 폭 망이죠.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골라야 할지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몇 조각짜리 퍼즐인지 확인해야겠죠? 여기에 보면 300피스짜리 당연히 피스가 적을수록 쉽겠죠? 5피스부터 뭐 1000피스, 1만피스, 2만피스짜리까지 있습니다. 두 번째, 그림을 보시고 세 개의 종류가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세요. 같은 색이 많으면 좀 어렵고요. 세 개 종류가 많으면 쉬운 퍼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이 퍼즐처럼 색이 많으면 쉽죠. 여기도 보면 색이 많아서 쉽습니다. 이 퍼즐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 두 색깔로 되어 있어요. 두 가지 색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. 박스에 보시면은 조각의 크기가 그려져 있습니다. 완성된 크기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. 집안에 퍼즐할 공간이 넓으시면 큰 퍼즐을 해보셔도 좋겠죠? 다섯 번째, 혹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친환경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. 재활용, 종이로 만든 것도 있고요. 또 프린트하는 잉크도 콩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. 박스나 회사를 체크해 보시면은 그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. 그 다음 여섯 번째, 색과 색의 구분이 확실하면 맞추기가 쉬워요. 자, 여기 있는 그림처럼 노란 드레스하고 파란 하늘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? 이러면은 좀 쉬운 퍼즐입니다. 이 퍼즐은 흰색과 검정색의 경계가 확실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어려운 퍼즐이고요. 예를 들어 이 퍼즐은 하나하나 아이스크림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. 그래서 이런 퍼즐은 300피스이지만 쉽습니다. 퍼즐은 그림이나 조각수에 따라서 난이도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. 처음 시작할 때는 만화 영화 캐릭터를 추천드려요. 50피스 정도 처음 시작하시면 좀 쉽지만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혹시 이 정도쯤이야 너무 쉽구만 하시고 500피스짜리로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. 그 다음 많이 하는 실수는 생각 없이 이 그림 너무 이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야 하시고 구입하시거나 또 큰 사이즈를 구입하시는 경우인데요. 하시다가 포기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.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성취감도 느끼고 퍼즐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. 재미있는 퍼즐은 친구들하고 서로 바꿔가면서 하시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가서 찍은 사진이나 꼭 간직하고 싶은 사진을 맞춤 제작해주는 퍼즐 회사들이 있으니 주문해서 완성한 후에 액자에 넣어서 장식해보세요. 이 퍼즐은
가족 여행 갔던 사진을 가지고 주문 제작해서 만든 퍼즐입니다.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1000피스짜리 퍼즐이에요. 스몰 피스. 퍼즐의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. 진짜 난이도가 상입니다. 이 퍼즐은 이거를 다 완성해서 액자로 만들어 벽에 장식해 놓았습니다. 볼 때마다 감동이 찐찐찐찐찐입니다. 여러분 참고가 되셨나요? 그럼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. 퍼즐하러 놀러와 퍼즐 아줌마 재미있으셨나요? 재미있으셨으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